예, 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국의 산나물 두 번째, 2번으로 소개해드렸던 산갓이 이제 꽃이 많이 폈기 때문에 그 꽃을 보여드리려고 다시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얀 꽃들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펴 있죠. 이제 십자화라고도 이제 하죠. 이런 꽃의 형태들을. 그리고 이제 이걸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잎의 형태가 이제 꽃대가 올라오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뿌리 잎들이 거의 이제 이런 하트형의 둥근 형태였죠. 그런데 이제 꽃대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제 점점 길어져서 이제 피침형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뿌리 잎이 나올 때는 식물들 이 구분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잎에 보면 입자루에 이렇게 날개가 달리게 됩니다. 예, 보이시나요? 예, 여기 보시면 입자루에 이렇게 날개가 생겨요. 입자루에 날개. 입자루에 이렇게 날개가 있죠? 줄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는 이런 날개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씨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꽃이 진 자리에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콩고투리 형태의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점점 길어집니다. 길어져서 이제 콩처럼 이제 달리는데 여기 이제 있게 되면은 봉선화처럼 이렇게 딱 터져서 휘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이렇게 터져서 이 열매들이 사방으로 이제 흩어지는. 그래도 좀더먼 데까지 씨앗을 날려서 이제 좀더 생존에 유리한 그런 이제 환경을 선택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침형 잎 보시고요. 지금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게 되면 이제 나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산갓, 는쟁이 냉이의 꽃핀 모습, 그리고 이제 뿌리 잎이 이제 변이 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